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일어난 낙상사고의 25%가량이 근력이 약한 노인들에 의한 사고였는데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또 외출을 삼가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시장에는 빨간 딸기가 한창이죠. 유독 추운 겨울, 전남 담양 딸기 농장에는요, 하얀 눈 사이로 새콤달콤 딸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만나보시죠. 예, 지선아. 한 해 동안 고생한 너에게 내가 특별한 선물을 주마. 담양 죽향을 줄까? 메리퀸을 줄까? 아, 선물이니까 딸기 다 주세요. 메리퀸 죽향 한 10박스는 주세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이놈! 끝까지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은 너에게는 벌이 필요하다! 직접 가서 따먹거라! 맛있는 딸기를 먹기 위해서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달콤한 딸기를 향한 여정, 담양으로 출발합니다. 담양의 자랑! 메타세콰이어 옆에 자리한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왔어, 왔어. 새콤달콤 담양 딸기 왔어. 레이더 발동, 레이더 발동. 어? 저기 있다. 딸기 저기 있어요. 느낌 왔어. 지선 레이더 풀 가동. 향긋한 냄새 찾아 들어간 곳은 제철 맞은 딸기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요. 와, 딸기 엄청 주렁주렁 열렸어요. 네. 아니, 올해 딸기 잘 된 것 같은데요? 잘 된 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 작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도 놀라운 게 유난히 새빨간 게 거의 광택 윤기난 듯이 저럴 수가 있나요? 아니, 보통 딸기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딸기는 특별한 딸기예요. 일반 시중에 있는 서량이란 그 품종의 딸기가 아니라 네. 메리퀸이라는 메리퀸이라는 아주 고급 딸기예요. 메리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퀸은 아무한테나 갖다 붙인 게 아닌데 그렇죠. 퀸과 퀸의 만남. 아, 이거 참 특별한데? 그럼 그래요? 정말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딸기 맛을 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얘기가 나오겠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순 없지. 누가 퀸인지 한번 가려보자고요. 우선 색깔은 합격. 우와. 제대로 표현을 해보세요. 우와. 맛이 어떠신가? 달라요. 네? 아니 뭐예요? 설탕 나오셨나? 아니 한입 베어 무는 순간 퍼지는 이 향이며 이 달콤함이 기존에 먹던 딸기랑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모종까지 수출해서 그쪽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고 그러죠. 어머, 해외까지 나가요? 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리퀸의 매력. 보통이 아닌데? 누가 퀸 아니랄까 봐 국위 선양까지 하고 계신다? 네.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퀸 모조리 다 따버릴게요. 한번 덤벼보세요. 다 덤벼. 네. 퀸 덤벼.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먹어도 된다는 말 후회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자, 바구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바구니에 이제 제가 메리퀸을 한 가지 담아볼 텐데 근데 딸기 어떤 딸기를 따야 될까요? 딸기는 끝에서부터 천천히 익어오기 때문에 꼭지 부분까지 아주 빨갛게 익은 딸기, 그런 딸기를 따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따면 될까요? 딸기 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네. 먼저 손가락을 V자로 합니다. V? V에서 딸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죠. 손가락을 펴서 계란을 쥐듯이 가볍게 쥡니다. 가볍게 쥔 다음에 딸기만 당기면 이렇게 뚝 상처 없이 딸기가 떨어집니다. 이 딸기는 자 V에 넣고 아기 다루듯이 턱턱 이렇게 따야 한다. 계란을 잡듯이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손가락 V에서 넣습니다. 넣고 네. 계란을 쥐듯이 해서 오. 예. 그러면 딸기만 이러면 정말
상처 없이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그 소중한 딸기를 딸 수가 있겠네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하나 둘 바구니로 헤쳐 모여 먹을 걸 생각하며 수확하니 한 줄은 금방이죠. 뚜뚜뚜뚜! 야, 딸기가 워낙에 주렁주렁 열려서 아우 한 바구니 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다 먹어버려야지. 잠깐만요. 네. 딸기를 생딸기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또 다르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맛있는 딸기를 또 다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물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따라오시면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 다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다 섭렵해야지. 어디로 갈까요? 따라오세요. 딸기의 변신은 무죄.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인 이곳은 담양 딸기 디저트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딸기를 뭔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인데요? 일반 카페 같은데? 카페이기도 하면서 여기 뒤쪽에는 딸기를 가지고 저희가 체험을 해볼 거예요. 아니,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딸기 찐빵 만들기 체험. 딸기 찐빵? 네, 그리고 딸기 쿠키 만들기 체험. 쿠키? 네, 그리고 1월 달부터 진행하는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까지 이렇게 총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였구나.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도 조금 동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딸기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맛있는 담양 딸기,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체험을 시작했는데요. 딸기 수확은 물론 다양한 음식도 만들 수 있어 모두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는 겨울에 딱 어울리는 딸기 찐빵으로 결정.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죽은 어떤 건가요? 반죽은 요렇게가 반죽이 됩니다. 우와! 진짜 분홍색! 딸기빛깔 도는! 진짜 딸기가 들어간 거죠? 네. 와! 색깔부터 이미 게임 끝!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28에서 29g을 딱 맞추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커버리면 먹기가 힘들기도 하고 앙금하고 요 피의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28에서 29. 아, 그게 황금 밸런스구나. 그렇죠. 바깥에서 안으로 접어주기,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쑥 넣으면 이렇게 새로운 면이 나와, 이렇게. 아, 예쁘게.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번 더 말려주시는 걸로. 옆에 뭐예요? 고추장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색이 좀 또 오묘하고. 이거는 딸기 찐빵 안에 들어가는 딸기 앙금이에요. 피 안에다가 이 앙금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 딸기 맛이 정말 맛있어요. 우와! 맛있죠? 네.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원래 그 죽향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 새콤달콤한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엄청 가득해요. 되게 농축액처럼. 앙금까지 맛보니 빨리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은 만큼 가득가득 넣어 찐빵을 빚어봅니다. 딸기국지는 담양의 명물 대나무 반죽으로. 제법 그럴싸하죠? 완성된 찐빵은 쫀득한 맛을 위해 40분 동안 숙성시킵니다. 40분 어떻게 기다려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네. 저희가 맛있는 딸기 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만 해주셔서 올라가면 됩니다. 설탕은 조금 더 깊은 볼에다가 1:1 비율 맞춰서 여기다가 딸기만 넣어주시면 그대로 숙성시키시면 돼요. 조물조물 손맛 섞어 정성스럽게 버무려줍니다. 은근히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야! 자, 이제는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이요? 소금? 네. 아니, 뭐 다 된 딸기청에 웬 소금이요? 아, 소금은 이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도 이 당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의 소금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또 다른 팁이네요. 완성된 딸기청은 3일 뒤에 먹어주세요. 그 사이 숙성된 딸기 찐빵. 조금 더 딸기스럽게 깨를 올리고 찜통에 10분간 쪄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진짜 귀엽죠. 음료까지 야무지게 한 상 뚝딱. 제가 직접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딸기 찐빵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약간 비주얼이 너무 예쁘죠. 무슨 예술 작품이에요. 이게 쪄냈는데도 상큼한 향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깨솔솔. 네 맞아요. 딸기 씨? 네 딸기 씨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머 진짜 디테일 하나부터가 제대로 살아있다. 와 여태 단팥으로 만든 호빵에만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인데 새콤한 호빵이라니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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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이 앙금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반죽이 뭔가 쫄깃쫄깃하면서도 반죽만 씹었을 때 그 고소함 속에 이 딸기 향과 그런 상큼한 느낌이 느껴지니까 그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 앙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풍미가 가득한 느낌? 와 진짜 딸기청으로 만든 우유도 안 먹어볼 수 없죠? 아니 원래 우유랑 딸기청 조합이 좋은 건 알았는데 이건 유단히 맛인데요? 지금 끝에서 이제 딸려오는 이 딸기 알갱이들이 씹는 맛도 너무 재밌고 무엇보다 나 딸기 청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걸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딸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겠지.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네 신선한 딸기로 만드니까 좀 더 맛있어요.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또 아무래도 꿈꾸시는 바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딸기가 조금 더 비싸다? 저렴하다? 뭐 이런 거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여기서 낸 거를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전달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담양 딸기는 직접 농부들이 재배를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딸기가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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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맛으로, 딸기. 향으로 새빨간 딸기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담양 딸기. 그 무한한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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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향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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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퀸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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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사. 아쉽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강릉에는 심현수 시인의 생가가 있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릉이 낳은 민족 시인 심현수. 이곳 그의 생가터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심현수 시인은 1918년 일제강점기 때 강릉시 난곡동에서 태어나 8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는데요. 광복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기 전까지 250여 편의 시와 수필 등을 남겼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그의 육필 원고가 발견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몰라도 붙이게 되는데 이을 연자로 붙이게 돼요. 고향이 바로 강릉이고 이 자리 난곡동 399번째가 이분의 생가터다. 그리고 강복되기 바로 직전에 8월 8일 날 갑자기 거리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야구 파이팅! 지난 11월 19일 그의 정신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자 심현수 근대 문학제가 펼쳐졌는데요. 심현수의 생가터부터 그가 작품을 남겼던 장소를 따라가며 심현수의 문학혼을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먼저 찾은 장소는 강릉에 있는 경포호수인데요.
심현수 시인은 고향을 떠난 지 15년 만에 강릉을 다시 찾아와 여러 편의 시와 시조를 남겼습니다. 이곳에는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람은 서북풍 해질 무렵 넓은 불편에 싸르릉 몰려가는 눈가로 칼날보다 낯가른 일발로 눈 덮친 땅바닥을 물어뜯는다. 막막한 설평선 눈물 어는 새파란 공기 추위를 품는 매서운 하늘에 조그만 해덩이에 일어납니다. 한 곳마다 이렇게 시를 낭독하며 심현수 시인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심현수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탐구하다 보면 심현수 시인에게는 고향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솔밭길과 경포호와 바다가 있었던 그 고향 강릉에 대한 방문에서의 어떤 시상을 가지고 작품으로 남겼고, 또 본인이 이제 또 4학년 때 한 15일 정도의 수학여행을 하고 다시 중국 용정에 있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또 따뜻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심현수 시인이 생각하는 그 고향은 그 꼭 강릉이라서가 아니라 고향이 갖는 그 따뜻한 정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소재라든지 따뜻한 고향의 마음을 노래했던 심현수. 한편 경포대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심현수의 문학 세계를 심층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경포대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 고향 강릉과 강원 지역의 장소성,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원체험으로서의 가치가 그의 문학 작품 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강릉 문학, 강원 문학의 차원에서 그의 문학 세계 속에 나타나는 로컬리티는 특별히 주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네, 푸짐한 상금이 걸린 도전 골든벨입니다. 심현수 시인이 태어난 해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 해입니다. 몇 년도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2번 정답입니다. 눈치 작전에 커닝 방지까지, 골든벨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들어주세요. 1번 허구장입니다. 진도배기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최우수 병신 나나요? 납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떨리네요. 욕심 나세요? 욕심 나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냥 등 떠밀려서 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오니까는 너무 기분도 좋고 즐겁습니다. 최우수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날 골든벨의 주인공은 심현수 로드 투어부터 함께했던 시민들이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함께 만나 팀을 이루고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문학제 1회라니까 더군다나 저는 또 시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심현수 시인과 강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금은 어떻게 나누시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심현수 로드 투어, 그리고 심현수 글짓기 대회, 그리고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심현수 시인을 보다 가깝게 그리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심현수 시인이 강릉 시인으로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수 시인의 한편 지난 12월 16일엔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현수 시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시를 쓰게 되죠. 한입만 있는 게 아니고 만주라는 내가 또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이분. 진짜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남자 여자 몰라요. 어머. 남자 몰라요.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그럼 서혜정 성우의 신앙송을 들어볼까요? 문득으로 새어든
암울한 일제강점기, 윤동주 시인의 버금가는 민족 시인으로 평가받는 심연수. 앞으로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주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시골 뒷산에서 가지고 놀던 나무가 너무 좋아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통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이신데요. 자, 지금 만나보시죠. 전통가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가구를 찾아가고 있는 전통가구 디자이너 권원덕입니다. 일단 전통가구 제작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현대적인 생활에 맞는 가구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 전통에 쓰였던 뭐 소재들을 가지고 현 생활에 맞는 가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산, 나무, 뭐 자연에 대한 그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게 저한테는 나무였고 나무 만질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여기 이제 이 전통 가구의 형태로 살대를 만드는 건데 진로를 이쪽을 정하고 근처에 있는 공방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공방 사장님이 은사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은사님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은사님을 뵙게 됐고 전통 가구를 만드는 기법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사님을 소개받게 됐고 이제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여기다 붙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단차이가 살짝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른 나무를 붙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턱이 안 생기게 붙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가지고 그 부분을 평평하게 깎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면 그만큼 느껴지는 게 다르기도 하고 그게 분명히 가구를 만들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구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하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은사님이랑 있을 때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아 그냥 저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무를 다루다 보니 가끔 생각납니다. 아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은사님이 그렇게까지 뭔가 과정을 복잡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만드신 이제 최병훈 교수님을 찾아가게 됐던 게 계기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를 같이 하고 있는 전통 가구에서 보여지는 그 한국의 전통 가구스러움과 그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어떤 느낌들을 살리는 그런 가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아, 비슷한 점이 많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전통 가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작업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니야,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저긴. 이 전통 방식에 대한 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오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또 현대적인 방법도 같이 융화해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보람차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가공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이 기계가 이제 9시 반이나 이제 10시쯤에 마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좀 뿌듯한 내가 뭘 안 하던 걸 이제 배웠는데 배우기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한텐. 나무라는 물성을 좀 더 깊게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양이라는 동네 자체가 두부도 유명하고 순두부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겸 일단 맛있으니까. 두부라는 음식 자체가 그 두부 하나만으로도 뭔가 오롯이 하나의 음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가구무부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인 것처럼 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되는 두부가 마음에 들고 약간 나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부라는 음식이 마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 반찬들하고 저는 다 섞어 먹어요. 순두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이유가 두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두부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도 또 순두부야. 어쨌든 두부는 주연인데 뭐 콩나물, 깍두기, 뭐 묵은지 다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슬럼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여기를 한번 와서 가구를 만드는 재료가 남은데 내가 그 원재료를 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이 좀 해결되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작업에 대한 계획들이고요. 지금처럼 가구 만드는 일로 새로운 작업으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는 작업.
한국인이 살아가는 치명적인 빨간 맛. 갓 버무린 김치에 공기 반 소리 반 향이지 살코기와 비교해 황금 비율로 군침 싹 도는 촉촉함으로 유혹하는 넌 바로 그래 인생은 어차피 고기에서 고기인 것을 매콤달콤 김치와 수육의 운명적 데스티니 어서 진행시켜 오늘 저녁은 호사키다. 다양한 특화 음식으로 먹부심 좀 있는 대구에 별의별 먹자 골목이 다 있다지만 정작 대구 사람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골목이 있다. 그렇게 찾아온 중구의 남산도 어디 보자 여기도 보쌈 저기도 보쌈 돼지러난 맛객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남산동 보쌈 골목 설레는 마음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장님 여기 보쌈 정식이요. 여기 보쌈 하나요. 5G가 울고 갈 빠른 상차림 그리고 등장하는 골목의 끝판왕 보쌈 화려한 플레이팅은 아니지만 오래된 맛집만의 투박스러움 내공이 느껴지는 수육과 테이 빨간 맛 보쌈 김치의 조화가 벌써 아찔하다. 대구에 들릴 때 이제 날 추울 때 이래 한 번씩 들려서 먹고 있습니다. 보통 머릿고기 많이 쓰는데 여기는 삼겹살 수육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일단 맛있어요. 국물이 괜찮고 김치도 신선하고 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퇴근길 동료들과 혹은 가족의 정겨운 한끼를 함께하는 보쌈. 쌀쌀한 날씨에 뜨끔하게 드시라고 고기를 국물에 포렴하는 건 남산동 보쌈 골목의 세심한 배려. 오예! 그리고 이 골목의 특징. 보쌈을 시키면 돼지 국밥 국물이 한 세트. 주연 못지않게 사랑받는 보쌈집 마성의 조연. 대체 왜 필요한 걸까? 보쌈 드실 때 손님이 고기하고 김치를 드실 때 그때 밥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부은자 국물이 나가야 되는 거고. 보쌈만 먹으면 약간의 그 퍽퍽함도 느끼죠. 아무래도 고기니까 먹다 보면. 근데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잘 넘어가고 또 따뜻하죠. 겨울에는 더 따끈하고. 수십 년 세월을 변함없이 손님들 입맛을 보쌈해온 보쌈 골목 사장님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딴 거를 뭐 첨가한다고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재료, 고기를 좋은 거 쓰는 거고 국물은 뼈를 한번 삶아서 다 씻어냅니다. 부지런히 쌓은 세월의 내공이 내일 손님상에 오르는 남산동 보쌈골목. 수육과 함께 점심 단골 메뉴인 국밥 국물도 버글버글 끓어오를 때쯤 어느덧 찾아오는 점심시간. 그리고 시작되는 오늘 뭐 먹지? 고민을 날려줄 보쌈 골목의 막강 해결사. 보쌈과 국물과 공깃밥까지 해자구성으로 사랑받는 보쌈 정식 납쇼. 직장이 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이 춥거나 오늘 같이 하면 또 따뜻한 것도 생각나서 20, 30년 전에 이 근처 대학 생활을 여기서 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랑 저렴한 가격에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맛도 좋고 그래서 종종 들렸는데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여기 자꾸 가다 보면 생각나고 국물이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일단 냄새가 안 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점심 장사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고 잠시 평온을 찾은 남산동 보쌈 골목. 수십 년째 골목을 지켜온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는 36년 됐고요. 어머니하고 더 합치면 60년이 넘었어요. 한식 조금 하시다가 이제 국밥 하시다가 이제 보쌈으로 같이 이렇게 한 거죠. 세월의 변화에 따라 자연히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국밥하고 수육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이제 보쌈 그리고 또 젊은 층은 달달한 김치를 선호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이어온 것 같아요. 옛날에 장사 잘 될 때는 현금도 많이 들어오고
앞치마에 손님이 젊어서 돈이었는데 장사 잘 될 때 열심히 살아서 가게 점포도 사고 했습니다. 정말로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맨날. 문전성식. 그런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고 많이 없어지고, 집도. 정말 손님 많았어요, 그때는. 야간 장사도 하고, 손님 많을 때는 뭐, 여 밀리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뭐,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먹으러 오고, 막 이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머집에 국밥집에서 8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 쉬었다가 점포가 조그만한 게 났길래 이 점포를 사가지고 15년 만에 이 점포를 사가지고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시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좋았다. 그때는 매 순간순간 제일 즐거운 그게 제가 듣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문을 닫고 싶어도 손님이 먼 데서 오셔갖고 기다리는 그 마음 내가 안 먹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보쌈 골목의 저녁 일과. 야들야들 촉촉한 보쌈 고기는 그냥 새우젓만 올려도 좋고 한 입 거듭 쌈을 싸 먹어도 그만이지만 새빨간 김치를 촉 올려 먹으면 그냥 김치가 보면 양념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게 매울 것 같으면서도 달짝지근한 게 김치가 조금 맛이 달라요. 시원함은 굴이 안 들어가고는 절대 이런 시원함을 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굴이 들어갔는지를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린 맛이 안 나니까. 그게 제일 이 가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버무려서 나오는 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단맛과 그리고 깔끔한 맛 때문에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보쌈김치가 참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 김장철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집이 항상 늘 생각이 나요. 매콤 달콤은 기본. 사장님들의 손맛이 더해져 가게마다 개성이 드러나는 보쌈김치. 골목에서 취향에 맞는 김치를 찾아내는 것도 쏠쏠한 재미라고. 배추 이런 것도 아주 최고 좋은 걸 써야 되고 물건은 무조건 좋은 거 쓰고 맛을 아주 잘 내야 돼. 고향이 진주니까 경상도식으로 난 한다고. 근데 손님들 그런 게 더 맛있다 하던데 매우면서 다니까. 전에는 3일, 4일 만에 김치를 담았었거든요. 첫날 담은 김치가 다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귀찮더라도 아침마다 이제 배추를 째서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그때 바로 무쳐가 나갑니다. 장사 열심히 해갖고 손님들한테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같이 장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뭐 다 같이 맷집 안 되고 하니까 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잘 지내고 내가 뭐 그만둘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즐겁게 장사 잘 합시다. 맷집 남진 않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서로 열심히 장사했으면 좋겠어요. 35년 동안 우리 여기 보쌈집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보쌈 드시고 건강하고 오늘 원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육과 김치. 단순하지만 막강한 조합으로 수십 년간 서로 이웃하며 세월의 맛을 쌓아온 남산동 보쌈골목. 앞으로도 골목에서 어선도선 맛있는 행복을 보쌈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춘천의 대표 관광명소인 의암호.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썰렁하기만 한데요. 그런 이곳에 매일 나타나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동안 의암호를 누비며 카누를 타는가 싶더니 카누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온 이 남자.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세상이 온통 하얗게 겨울 왕국이 됐는데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도 의암호를 찾은 주인공 이원도 씨.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장화에 구명조끼까지 준비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날도 카누가 뜰 수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는 많이 타봤어요, 제가요. 익숙한 듯 카누를 내리러 가는 이원도 씨. 이 무거운 카누를 혼자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 어? 이건 뭔가요? 카누를 옮길 때 쓰는 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만든 거예요, 제가요. 이게 근데 만든 이유가 카누가 무겁잖아요, 이게. 크고 무거우니까 들라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혼자 이거를 내리고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카누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원도 씨의 카누가 출발합니다. 겨울이라 더 잔잔하게 느껴지는 의암호에서 혼자 여유롭게 즐기는 카누잉. 오늘은 다리 밑에서 죽을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죽을 거예요. 갑자기 뭘 주우신다고요? 사실 이원도 씨가 카누를 즐기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깊이가 낮은 곳에 카누를 세우고 거침없이 물속을 걸어갑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꼭 챙겨서 말이죠. 호수에서 종종 뵙죠. 호수에서 종종 쓰레기 주스러 다니시고 또 우리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자주 나타나시죠. 호수에, 의암호에. 3년 전부터 의암호 주변을 걸으며 운동을 하던 이원도 씨. 하지만 버려진 쓰레기들이 신경 쓰여서 걸으면서 줍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밑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데 있는 쓰레기들은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이거 그 배가 있으면은 한번 여기 와가지고 한번 치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의암호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보고 관심이 카누까지 이어졌습니다. 잠깐 사이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울 만큼 버려진 쓰레기들이 정말 많네요. 2050년도쯤 되면은 이제 지구의 바다가 쓰레기로 많이 오염이 돼서 고기들이 아마 많이 없을 거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아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어떤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 갖고 그런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서는 이원도 씨.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쓰레기 줍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카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제법 크기가 큰 쓰레기들이 많은데요. 혼자 쓰레기를 줍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강가에 쓰레기가 있어갖고 근데 이제 내려서 주시려고 돌을 밟았는데 이제 무리끼가 껴갖고 미끄러운 걸 제가 모르고 밟았더니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물에 빠지면서 배가 뒤집어졌죠. 위험한 상황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의암호를 지키기 위한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즐기며 의암호 쓰레기를 주워왔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이원도 씨. 한 시간 남짓 주운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저만큼 나오나요?
네, 그만큼 나와요. 항상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매일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청소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치웠으니까 깨끗해지니까 또 그리고 이걸 또 치울 때 뭐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뭐 경치도 관람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저걸 치우니까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카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이원도 씨. 매일 카누만 타시고 일은 언제 하시나 궁금했는데요. 철강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외국 시차에 맞춰 밤에 일하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카누 위에서 업무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네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든든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멋있는 아빠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봤을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아빠랑 아빠는 매일 가고 저는 가끔 가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아빠가 치우시는 계속 나오시는 거 보면은 지구에 쓰레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계속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휴식을 취하러 나갔는데 카누를 탈 때 옆에 그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은 그 휴식이 좀 이제 휴식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저를 위해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른 의암호를 운동장 삼아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이원도 씨. 덕분에 더 깨끗한 의암호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카누를 타며 춘천의 의암호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이원도 씨. 사계절 가리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저 참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춘천의 의암호도 또 우리 지구도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